기술력의 60%를 차지합니다. 약간 필터 같은 그런 건가 그러면? 빠르게 빼내주는 역할이에요. 잡아당기는 바람으로 당겨주고 바람으로 불어든 날짜인데 매연이 쌓이질 않아요. 매연이 빨아버리니까 불어내버릴까. 그러니까 절정 있는 걸 빠르다고 빠르다고 유속을 증가시키는 거야. 그러지 절정에서 늘어나고 안 넣어주고 시동 걸어보시고 소음 진동 확인 한번 해보시고 부드럽게 걸리네. 부드럽게 걸려버린다 사장님. 네. 그대로 빼십시오. 아 고맙습니다 사장님. 엄지척 고맙습니다. 그대로 빼세요. 고맙습니다. 아 사장님 우리 한번 해보시게요. 내 길을 살려서 고맙습니다. 팔에 들어오고 틀렸구나. 바로 달라고 그래. 내가 뭘 허풍인 줄 알고 왜 내 이빨 깐다고 내가 사장님 나 영업사원으로 이제 써주시오 우리 아들놈한테 말 다른 사람한테 나 저도 좋으면 친구들한테 추천하면 되니까 나도 내가 이 체험단 게 나 이 진짜 안 믿어 그럼 연비로 5.1이네요 와 디젤인데 저밖에 안 나오나? 어디 남았어? 저기 앞에 저 5.1km 아. 거리인가요? 연비제요? 연비 맞을 거예요 네. 아 연비 엄청 안 좋구나 가솔린이 그렇게 나온다는 알고 있는데 차가 지금 한번 샤워하고 스타트가 빠르시죠 틀려 네 우회전 하십시오 틀리랄게 나 여기 막 스타트하고 살지없이 막 성형 내버렸잖아 사장님 놀랬을 거 옆에 타고 예 얼마나 밟아버렸겠니 차가 틀려 오늘도 내가 야 향권아 바로 가네 밥 먹는 게 또 야 틀린다니까 그렇죠. 권아 나 지금 봐라 차가 완전 틀린다니까 지금 왜요? 너 네가 한 밟아봐라 안 밟아도 내가 느껴지죠 뒤에서도 아, 밝혔어 네, 네. 야 밝혔다고요 알았다 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 신호 받을 때 여기서 이렇게 안 바꾸러 가는 기분 그 기분은 아무도 모른다 아 디테일하세요 이해하십니다 아무도 몰라 그것이 안 밟으면 그 기름이 안 돼 연료비가 안 들어가잖아 지 혼자 간 거니까 그 기분 아무도 몰라 그니까 지금도 빼셔야 돼요 차가 완전히 네. 틀려오잖아 약간 거짓말도 약간 가솔린 타고 오는 느낌이다 그렇죠 네. 소리부터 틀리잖아 약간 가솔린 느낌 나는데 소리도 엄청 조용하죠 그렇게 네. 아까 옆에 서갖고 깜짝 놀랐다 내가 뭐 거짓말인 줄 알고 근데 이것이 지금 이 상태가 지금 100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는 내 생각에는 아직 그 질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한 70, 한 50밖에 안 돼 근데 이슈가 있고 이제 질이 딱 나잖아 네. 90, 100, 99쯤 되면 네 기분이 틀려 아유, 딱, 바로 딱 그 틀리잖아요 틀리잖아 차가 지금 먼저 나가려고 막 뒤로 제껴지잖아 아까 그랬냐 신기하네 신기하긴 신기하다 내가 스타라 타고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내가 발바닥을 우회전 하십시오 우회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장님께 다 설명해 주셔가지고 아빠가 사장님 같아 지금 그러니까 네가 하도 못 믿으니까 하도 자네가 못 믿으니까 내가 지금 그러니까 네 야 처음에 차 샀을 때 내가 내 기분 이거 알면 내가 차를 몰고 갖고 단단 말입니다 네. 근데 아들이 못 믿고 직접 생각하니까 어떻게 차를 몰고 와 그러죠 본인을 지금 피곤해 내가 일부러 데리고 온 거야 시간이 없어 죽겠더라니까 죽겠어 스타라는 내가 처음에 얼마나 밟아본 줄 아냐 근데 그 밟은 그 기분이 거나 그 어떻게 변하고 자기만 그 안 밟아도 간다는 그 생각이 딱 몸에 배기기 시작하면 운전하는 거 정말 재밌다니까 그것도 있고 운전 버릇이 다 달라진다 달라져 달라져요 운전 버릇도 있거든 엄청 달라져 그럼 자신을 좌전하시오. 지금 연비도 5.6으로 5.7까지 늘어버렸잖아. 5.1에서. 여기서 좌전하니? 예. 고속도로 가게? 아니 그 예, 언덕길 한번 올라가보시고 돌으시면 돼요. 말로. 우리 아들은 컨디션이 안 좋아하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지가 옆에 앉아보면 금방 알지. 그럼요. 나 집 뒤에서 느껴져요. 근데. 느껴지지? 아까도 옆에 서서 내년 설마 들려보잖아. 설마 들려보잖아.
소음이 많이 줄어요. 디젤 진동도 많이 줄어. 가솔린도 이렇게 조용 안 하다. 가솔린 차갔네. 얼마 줄래 나? 수고 좀 하나. 잘 아이셔도 생기고 있더라. 얼마 줘? 누가 아빠 설치한 자 같다. 누가 아빠 설치한 자 같다. 아이 새끼야. 이렇게 해주고 차 진짜 이거 야 그 영업사원 아니 그 공업 우리 이 차 건장 영업 현대 직원이 그 공업부거든. 아 그래요? 야 공업부 이제 우리 여동생 등등. 이 새끼 현대 잘못했지. 뭐 그런 거 있다면 뭐 씨발. 와 미쳐 왔더라니까. 야 스타리아 그렇게 큰 거 그 뭐야 뒤땡김 없이 얼마나 좋아지지 않냐. 그래도 이제 가만히 듣고 그런 거 없다고. 영업사원들은 무조건 그렇게 막 안 믿어? 어, 환장하더라니까 그때 막. 그래서 아이고 내가 너 이상 더 이상 내가 이야기 안 해봤어. 이쪽으로 하고 전용도로 타고 고속주행 한번 해보십시오. 고속주행 아까 했어. 네. 아까 들어서 했잖아. 얼마 그랬어요? 멋지냐구나. 틀리지? 느낌이 다르네. 느낌이 다르다니까. 네가 밟으면 내 아빠가 막 그렇게 뭐 허풍 뜬 것이 아니구나 그런 느낌 것이나. 틀려. 틀리잖아 벌써. 차고 나간 것이 틀리잖아. 엄청 부드러워요. 이거 고속적 해봤지 앞전에. 나 앞으로 약간 달리는 맛이 있었거든. 달리면 그러지 뒤에 땡기잖아. 그거 맛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 없다니까. 에이 기분 좋은 거지. 네가 사장님 나도 사줘서. 아들이 그렇게 안 믿었는데. 안 믿는 거 의심 한 저 뭐 진짜 그 뭐랄까 그 불신이 엄청 나고 오랫동안 내가 그렇게 난 그럴 줄 알았어. 이 앞에 우리 친구가 같이 왔잖아. 예. 친구도 그랬어 친구도. 아 새끼 그러더만 옆에 타보더만은 야 지금 틀리는 틀리다. 풍동산단 가는 길이군. 어 그거 알겠네. 여기서 일터에서 돌아가십니다. 야 이제 난 역업사원 역단계. 집이 안합니다. 기분 좋네. 정말 나한테 인정을 해주니까. 형 여기서 S를 떼버리세요. 또 오른쪽으로 빠지셔버려. 오른쪽이 오르막이거든요. 아드님 오른쪽 오르막이에요. 네, SL 떼고 끝까지 올라갈 겁니다. SL 뛰었다. 네. SL 뛰었어 지금. 아 지금 계속 차고 나갑니잖아. 발 떼고 있는데도. 왜 또 뛰었냐요? 여기 오르막이에요. 지금 쫙서 땄잖아. 굴 지나게 됐다. 발 뗐잖아. 봐요, 봐라요. 차고 올라가 봐요. 오르막이요. 아, 떼고 있는데. 왜 뛰었냐요? 어번 좀 신기하네. 이거 봐봐. 많이 신기하네 이건. 보세요, 보세요. 오른 브레이크 잡잖아. 야, 이거 없었으면 지금 완전 뭐 서울 나가겠다. 야 거짓말 아니라 그래도 이런 연비든 가마 아 연비 그 엄청나 올라오지. 네. 안 돌아가도 연비 연비가 뭐 저 뭐 뭐 맨나니 맨나니 다 거짓말을 하간디. 내가 겪어본 사람 절평 내가 그 옆장 엄마 그 같이 군비 갔다 왔잖아요. 잘 모르고 그 가득 채우고 갔다 와갖고 기름이 남더라니까 군비까지. 열피진데. 너무 열피진 남어. 나도 그 연비 그 이게 운전보로 좀 좋게 하려고 발을 많이 떼거든. 엑셀 많이 떼거든. 이 타기는 안 돼. 절대 안 돼. 오르막길에서 이렇게 안 떨어진다는 거 정말 신기하네. 아니 저 굴 전혀 없던데 내가 뛰었잖아. 사장님 뛰라고. 신기하네. 이건 진짜 많이 신기하네. 그만큼 아까 그것을 차고 나갔는데 지금은 내가 아까 말했듯이 길이 안 들었잖아. 길들어지면 더 하고. 예, 학습을 제대로 하고 나면 더 좋아져. 네. 지금 봐봐 차가 막 힘이 나와 돌아보잖아. 땡기는 맛이 한나도 없어. 아예 없어요. 기분 좋은 맛이. 드디어 아들을. 아니, 워낙에 신용이 없어서 제가 이번 좀 신기하긴 하네요. 아이고 내 진짜. 아이고, 이제 내 말 믿겠냐? 참나 진짜. 얼마 억울했거든 내가. 있었게 내가 숨 쉬었다 한 달 동안. 그러게 빨리 와서 왔으면 좋겠다 생각해. 내가 차 차다고 내가 오늘 달 올 수도 있어. 그렇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 나도 달 못 해. 직접 보여주려고 사. 지가 처음 늦게 한다니까. 지금 나 이거 언덕길 내려가게 되지만은 발을 진짜 내가 한 발을 많이 떼 그러면 많이 올라와. 그래 지금 10번 이 앞전은 계속 붙여갖고 발을 뛰고 오잖아. 엑셀에다가 붙여갖고 계속 가잖아. 뛰지도 못해.
모두 뭐 뛰어봤자 뭐 한 1초, 2초. 예? 근데 지금은 계속 뛰어보면 내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운전한 건 맞는데 디젤 차가 이렇게 타는 게 없거든. 근데 없지. 예. 안 차고 저 뒤에서 누가 막 당기지. 그래도 요 필리스에대는 다른 디젤 차 그런 것보다는 차가 고급에서 뭐라도 조금 이렇게 막 차고 하는 것은 있어. 네. 그 많이 다른 차가 다 당기는 건 없어. 그런 것보다는 고급인 거 그런 거. 아무래도 배기량이 있으니까요. 네. 이게 지금 몇 cc죠? 2200밖에 안 돼. 아, 터보 차네. 사장님 오른쪽 빨리. 오른쪽으로? 네. 아이고 이제 이겼어. 또 페리스에도 월요일로 떠들어요 디젤. 근데 그 유튜브에서는 한 대도 없대. 유튜브 가솔린. 그리고 가솔린. 저희 공장으로 안 오고 장작점으로 가버리니까. 근데 이제 프리미엄을 이번에 지금 오늘 달아드렸던 걸 저희들이 출시하기 전까지는 서비스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막 내려오시는 거야. 서비스 받으려고. 공짜로 하나 받으시려고. 다음 주에 나한테 뭐 어때? 내가 뭘 해볼까? 차가 틀리다니까. 니가 타보면 아, 딱 옆에 뒤에서도 느껴져요. 그건 느껴지지. 우회잖아 지금. 니가 또 니 차라서 니가 아까 신기했던 게 오르막 올라간 게 좀 신기하겠네. 아까 내가 발 뛰었잖아. 뛴 거 올라. 야, 한번 아무튼 한번 야, 그 트럭에 박을 뻔했다. 역사가 그지 모르는. 아니 네가 봤잖아. 그러니까 안 봐봐 봤으면 진짜 서울까지 갈 거야. 스타리아 달 때도 차가 막 함께 기분 좋아갖고 막 살짝 밟아. 네 좁은 길에서 막 유명한 길에서 밟아봤잖아. 사장님 뭐 겁먹었을 거야. 겁먹었죠. 엄청나게 밟아봤거든. 나 그렇게 나갈 줄 몰랐거든. 진짜 그런데 그렇게 나갈 줄 몰랐어. 우회적이죠. 예. 그리고 거니 네가 딱 봤지만 엔진 처리가 틀렸잖아. 거기서 딱 그 뭐라 할까 끝났다. 예? 그렇게 눈에 딱 그렇게 그 피부로 닿고 눈에 보이는 것은 어지간한 장착이었고 그렇게 못 느끼거든. 못 느껴. 어. 못 느껴. 진짜 못 느껴. 쟤들 바로 나와버리잖아. 저 혼자 계속 가. 그 기분 자전이요? 네, 자전입니다. 연민아 아까 바로 리셋이 됐나 보구나. 지금 9.0까지 올라온 거 보니까 지금 9.0 나왔다구나. 네, 아까 5.1이었는데 그때 가면 리셋 때하고 그렇게 적게 났었나 봐요. 지금 9.0 나왔네. 디젤도 시내에서 9.0 나오면 지금 현재까지는 잘 나오는 거죠. 그리고 차 상태가 차 상태가 딱 들려면 돼. 차 그 여쭤도 말 안 돼. 이제 더 이상 나 잘 말 안 한다. 그거면 아빠 그 사임자고. 아, 나는 지금 이 차를 보고 내 말한 것이 아니고 내 차 있잖아 스타리아. 그 차를 타보고 지금 그것을 말한 거요.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리고 또 이 차는 네가 지금 눈으로 보라고 나는 일부러 너 피곤해지면 내가 본 거고. 카드 계산해 되지라? 네, 그럼요. 카드 대환영입니다. 여기 사거리가 차량이 많아요, 사장님. 조심하세요. 천천히 가, 천천히. 차하고 지금 가군디야. 안 가본데. 계속 가지라? 네, 지금까지 가십니다. 여기가 사가 제일 많아요. 가장 많아요. 하나 버스 멈춘다. 버스 빡빡 간다. 엔진 소리가 들려볼게. 네, 굉장히 소리가 부드럽습니다 지금. 좀 가솔린이 없어. 네. 가솔린만 더 조용한 것 같아. 지금 여기도 오르막길이거든요. 오르막길 맞아요. 네, 살짝만 밟아도 그냥. 쭉 밀고 나오고 엔진 소리도 좋고. 아주 건장됩니다. 네, 우회자이신데. 아, 사장님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드님까지 다시 모시고 와주셔서. 이빨 까고 통할 사람 있으면 갖고 오자. 통할 사람이 없다니까.
친구들한테 말해도 뭐 그런 거 있다지. 뭐 돈 받고 홍보한 데가 돈 받고 하는 데가. 이게 오직 안 믿으면 그런 거냐 진짜. 근데 진짜 효과 이게 있네. 신기하네 진짜. 어쨌든 간에 너 친구들한테 달라 그래. 세차 사면 달래. 세차 아니라 지금 차 달아 사도 되지 뭐. 올해 다 내려 중고차 사. 중고차 큰 차 안 사도 돼. 아 고맙습니다 사장님. 내가 시승하면서 어른이 가장 말이 적었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언제쳐 거짓말 아니니까. 예, 한쪽에다 이렇게 서주시면 됩니다.